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앞에 네 번째 인까지 소설된 내용들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첫 번째 인은 무슨 색깔의 말이 나왔죠? 흰 색깔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흰 색깔의 말에는 활을 든 자가 앉아 있었어요. 누구의 흉내를 낸 겁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이 흰 말이 갖는 상징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색깔이 말에 나왔습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은 분쟁, 또 전쟁, 이런 재앙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인은 무슨 색깔이죠? 검은 말. 검은 말은 도처에 일어나는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 그리고 지난주까지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10% 댕댕 기억나시죠? 청황색 말. 뭐라 그랬어요? 온역, 질병,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네 재앙은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었고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다섯 번째 인은 조금 독립적입니다. 모든 이제 일곱 개 인이 소개될 텐데 오늘은 그 중반을 넘어선 다섯 번째 인을 공부하는데 다섯 번째 인에 아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서 위험을 방지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담아져 있으니까 특별히 신앙을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어린 신자들은 잘 좀 챙겨서 듣고 여기 또 목자님들이나 간사님들 잘 들으셨다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의 비밀. 자, 9절을 보시면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해요. 본문을 좀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성소의 제단 아래 있습니다. 제단 아래. 근데 이 제단이라는 말이 어디에 그 기초한 제단인가 하면 레위기 4장 7절에 나오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4장 7절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 앞 향단 불길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정도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어디에 쏟습니까?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제단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드려지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이 제단에 처음으로 드려졌던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구약은 모두 실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상징이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제단에 최초로 드려졌던 존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의 제단에 드려졌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단에 지금 누가 같이 있습니까? 죽임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의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뭐 때문에 죽었나요? 구절을 잘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 313년인가요? 까지
크게 두 개의 박해 시기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이때는 네로 황제 치하를 얘기합니다. 이때 기독교에 대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는 주로 네 가지 형태로 소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왜 박해를 받았는가? 아주 어처구니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는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첫 번째가 우선 가장 큰 명분인 황제 숭배 사상을 기독교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 외에는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황제를 나의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때는 인사가 뭐였다 그랬죠? 가이사가 주이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이걸 거절한 거예요.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죽어가야 했던 당시 누구나 피할 수 없었던 성도들의 일상이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들은 관직에서 불러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의 존재에 해당하는 황제 밑에서 녹을 먹을 수 없다. 일절 타협을 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존재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고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참 어처구니 없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집회 성격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이 전부 형제와 자매라고 만나면서 부르니까 여기에 어떤 오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것들은 전부 근친상간자들이다. 근친상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집단은 혹시 그 성적인 것을 빌미로 만나는 이상한 그 사이비 집단 아니냐. 그래서 성적인 종교 집단으로 음란한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게다가 더 무시무시한 엽기적인 소문이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인육을 먹는데 인육 이것이 내 피요 내 살인이라 그러면서 뭘 자꾸 먹으니까 인육을 먹는다. 이제 실제 있었던 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로마 제국 하에 살아가는데 엄청난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다가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일상에서 시들어가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 아래 죽임당한 성도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겪어내어 죽어갔던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아래 있는가 하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구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리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이제 이 대목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큰 소리라는 것은 그저 사운드가 볼륨이 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울부짖음을 얘기합니다. 어떤 원한에 잡혀서 울부짖는 지금 그림을 큰 소리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자막을 좀 한번 볼까요? 자,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늘 성소 제단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단이라는 말은 디시 아스테리온, 이게 헬라 말인데 어렵죠? 이것은 레위기 4장 7절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죠.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단의 첫 제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억울한 죽음이라는 건 어떤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다가 손해보고 그 역사를 감당하다가 죽어간 일반적인 소시민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억울할까? 그리고 이들이
큰 소리로 불렀던 이야기가 뭐예요? 대주제요. 데스포테스. 원문에 호 데스포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고백이 담아져 있습니다. 대주제요. 사실 이 대주제요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 아니었고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대주제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는 세 가지가 기원이 된다 그랬어요. 심판, 통치, 영광. 이게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사실 황제를 호칭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는 이런 역설이 담겨 있는 거죠. 세상은 로마의 보좌가 그 보좌의 황제가 영광을 받고 심판을 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는 고백입니까? 대주제인 진정한 참 주제이신 하나님만이 데스포테스 역사의 주제자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역사를 최종적으로 여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최종적인 심판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의 시대나 로마의 권자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숨져갔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납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한 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억울한 게 정상이에요. 억울해!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 세상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 악의 기초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독교 더합니다. 잘못된 온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비틀려진 결과를 내고 더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는 게 소위 세상이요, 세상에 속한 기독교 집단이에요. 억울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칼이 자기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리고 그는 디모데 후서 8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게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어요. 그는 지금 복음 전하다가 진리를 붙들고 살다가 오로지 하나 복음 전한 죄밖에는 없는데 세상은 진리를 외면하고 역사는 그를 붙잡아서 절대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는 그를 사형이라고 언도를 해놨어요. 사형. 그리고 그 대가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남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법정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판결을 내리면 어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들러붙어도 그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형을 내렸다면 이제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집행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 멋지게 역사를 간단하게 뒤집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이 말 속에는 웃기지 마라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여 그대들은 나를 붙잡아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이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이 판결은 최종적 판결이 아니다. 내게는 더 진정하고 더 숭고한
최종적 판결이 남아있다.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수식어를 내려놓고 법정 용어를 붙여서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데스포테스라는 말은 그 얘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최종적 판단자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데스포테스라는 말 속에 이 고백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눈을 돌려 보십시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 우리 피를 갚아, 보복이라는 말, 보복해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마을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과부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원한을 가진 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한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가져요, 낮은 사람이 가져요?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 원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한이라는 말 속에는 억울함이라는 정서가 담아져 있으면서 그 정서의 밑바닥에는 정당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데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경멸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매일 가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죠. 근데 들어준다는 얘기,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가 하도 나를 귀찮게 함으로 성경엔 그런 뉘앙스로 쓰여졌는데 그게 귀찮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누구든지 귀찮게 하면 내용이 말이 안 돼도 다 들어주겠네요? 기도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내용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죠. 세 살 먹은 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부엌에 시퍼런 칼을 갖다가 밥도 안 먹고 뒹굴면서 저거 줘 그러면 엄마가 저녁쯤 감동을 해가지고 너 이거 내가 참 놀랐다, 네 정성에 너 줄 테니까 잘 갖고 놀아라. 그럴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안 주죠. 기도는 그런 본질을 갖고 있지 않죠. 기도만큼 인격적인 속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대요. 들어준 근거가 뭔지 아세요? 그 과부가 갖고 있는 끈질김이 아니라 정당성 때문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니,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그 요구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요구라면 결국은 들어주더라고요. 그건 끈질김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 과부가 갖고 있었던 정당성 때문에. 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한두 못 풀고 손해보고 찌그러지게 저 세상의 변두리에 떠밀려서 그저 세상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시름시름 병도 걸리고 앓다가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과업들이 사라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무하죠. 야, 뭐 이런가. 이게 예수 믿는 결과인가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안 놓쳐요. 오늘 여기 제단 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사정이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역사의 저편 건너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풀어주실 그 마지막 날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제 그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을 통해서 제단 밑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원한 맺힌 성도들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이 땅에서 어느 때까지일까? 하늘 성소 제단 아래서도 그 부르짖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기본이에요. 세상에도 많은 법정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도 이제 어느 형제가 사법연수원에 시험이 붙어서 들어간다고 기도해달라고 인사를 왔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참 좋은 복관이 되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러나 이 땅에는 사람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서, 돈의 논리에 따라서, 권력의 논리에 따라서 사실은 은폐되고 다 비껴가요.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계를 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이런저런 모양을 갖추어 살아가다 보면 수학 논리 결과 떨어지듯 탁탁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것만 해도 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늘 그렇게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봤더니 인생이 허무하더라, 불확실하더라, 모순덩어리더라. 그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속의 주님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구나. 그 고백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억울한 인생의 한복판마다 우리는 심은 대로 열매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구속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장면을 이제 맞아 보실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뭘 줬어요? 흰 두루마리. 성경을 좀 볼까요? 자막을 좀 보십시다. 흰 두루마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옷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계시록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좀 차례대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해가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되죠? 3장 4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무한 영광이나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흰옷 입은 자가 나와요. 또 18절을 볼까요?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불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두 군데 흰옷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흰옷은 행위적인 흰옷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 측면에서의 흰옷을 얘기합니다. 이 흰옷은 그 사람이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입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너 이 옷 입어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뒤에 계시록에 가면 뭘로 나타나는가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7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옷이 희게 된 게 행위적으로 희게 됐어요? 누가 씻어줬어요? 누가 씻어줬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흰 옷으로 씻어서 입혔어요. 믿습니까?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계시록 19장을 보십시다. 19장은 띄워주세요. 조금 멀리 가야 되니까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이 흰 옷입니다.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 말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법적인 선언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선언하듯이. 그러면 그 자가 흰옷을 입은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흰옷을 입지 않도록 돼 있어요. 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나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래서 19장에 옳은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놀랍게도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용어라는 건 뭡니까? 재판석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견고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대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6장으로 가서 11절을 보십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제 여기 큰 오해가 벌어진 본문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앞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슬람 어떤 종파나 특별히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또 미국의 일부 사이비 집단에서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을 해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끝이 온다 그래서 순교를 강요하는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것을 충동에 약한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감성적인 아녀자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몹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한번 잘못된 피를 받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불구덩이로 폭탄을 끌어안고 순교 기꺼이 하는 겁니다. 아주 눈이 서슬퍼렇죠. 명령만 하십시오. 총폭탄이 되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뉴스나 또는 보도에 보면 그 뭐 지하에 50명 집단 자살, 이 사이비 종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야, 그 정상적인 머리를 가졌다면 어떻게 그런 꼬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종교라는 신념이 우민화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꺼이 약사발을 감격 속에 드는 겁니다. 죽음으로 내모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참 광기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14만 4천을 얘기하죠. 이제 그 부분도 성경에 앞으로 곧 나올 대목입니다만은,
그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 곱하기 12는 뭐예요? 144죠? 거기에다 1000을 곱하면 뭐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자, 그러면 12는 뭐죠?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뭐죠?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된 12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인 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은 뭐예요? 많다. 많다 그 뜻이에요. 많다. 예? 너무 이런 그 수신학에 심취해가지고 뭐 미주알고자 하나까지 다 무슨 영적인 알레고리카란 해석을 달래려는 그 집착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물론 있지만 그 수가 성경에 명시된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수가 자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수가 자기까지 그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뭘 통해서 그 복음을 듣겠어요? 방금 제단 앞에 진리를 지키다가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숨져간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우리 교회도 허다한 선배들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을 또 배우고 또 계승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래 완료형이라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되고 완료가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고요? 기다림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막을 좀 보십시다. 이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성된 약속. 완성은 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수가 차기까지 11절의 진짜 의미는 이런 오해 위험을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해석, 위험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할 수가 남아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 답답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에 몰두해 있다.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차기까지 선교사역에 몰두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가 끝나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전 교회인이 한번 시리즈로 주제별로 공부를 할 텐데 첫째, 교회는 이 땅에서 뭘 훈련하는 곳입니까? 가족임을 훈련하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선교를 순종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이 명령 속에는 우리는 단선적인 선교만 선교로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선교입니다. 현지인들을 우리나라로 초대를 해요. 이번에 그 캄보디아를 갔는데 저 시아누크빌에 라이프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대학교. 거기 이제 구견의 선교사가 총장이신데 우리 교회 부탁을 하나 해왔어요. 캄보디아 분 중에 좋은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궁극적으로 삼일교회가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헌신해 주는 거 참 고마운데 궁극적으로 캄보디아를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지도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 이분을 한국에 보낼 테니까 이분이 영어도 돼요. 한국에 보낼 테니까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교수 요원으로 캄보디아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뭐 유사한 많은 선교에 대한 청원이 들어오지만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당회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인가 다음 달부터 이분을 이제 미화로 천불
그럼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되네요. 1000불 정도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번에 가서 구견회 그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선교회 아니에요. 이것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얼굴을 갖고 있고 다른 얼굴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아주 직접적인 선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선교에는 여러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모든 성경의 원리는 복음은 모국어로 들어야 진짜입니다. 그런 관점의 선교를 이해한다면 선교는 우리가 이제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삼일교회가 접근을 해야 돼요. 가장 먼 것 같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우선 어린이를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미 머리가 굳어진 우상에 찌들은 어른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금방 바뀝니다. 오늘도 여러분 3일 뉴스를 통해서 그 네팔에 그 귀여운 애, 춤추는 애 하나 봤죠? 예. 그런 애들은 금방 복음을 받아들여요. 또 하나, 어린이 선교가 가장 먼 것까지만 빠른 길이며 두 번째는 모국어로 복음을 들어야 되듯이 현지인들을 길러서 파송하는 일입니다. 우리 일본 후쿠오카에 가시는 분들 가시면 꼭 그 호리에 목사님 만나죠. 그분 한국에서 10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근데 10년 마치고 여기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돌아가서 지금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커피숍을 교회 겸 해요. 그러니까 카페 교회를 하는 거죠.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일본 사람답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잘해요, 선교를. 이제 한국말도 유창하겠다. 그리고 자기 일본인들에게 자기 언어로 복음을 그분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것 같지만 전략적으로는 사실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가 큽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계속 해오던 1년 넉 달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큰 한국교회 앞에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일도 하지만 이제는 선교 전략을 굉장히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제 묘안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겠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품으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믿습니까? 또 그 구원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듯 우리 교회도 그 역사에 동참하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열심을 내는 귀한 우리 3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